저희가 드디어 과연 어린 시절 실제 저희의 모습은 어땠는지 직접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분은 하하씨. 하하씨의 지금 표정을 보면 이게 너무 귀엽다. 또 하하씨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네. 얘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, 독일에서. 아 그렇군요. 너무 귀엽다. 지금도 표정을 보면 너무 귀엽고 굉장히 저 개구장이 어린이에. 어우 야 참기없네. 누구야? 야, 유일하게 오, 어린 시절 쌍꺼풀이 있었던 어린이. 야 잘생겼어 잘생겼어. 쌍꺼풀이 있다는 점에 좀 저예요 저. 노웅철 씨죠? 정말 이 대통령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 이게 아기, 맞아요 정말? 아기 스포츠단 당시에 그 유니폼이죠 유니폼. 어, 머리 딱 건져보세요. 이거 미용실 아니면 이런 라인 안 나와요. 이거 사실 이발 저희들은 이발소 그럼요. 다녔는데 그러게요? 이발소에서는 이런 라인을 싫어하세요. 그럼요 그럼요. 맞아요. 최첨단이었고 맞아요. 그 당시에. 왜요? 어머님이 집에 깎아주셨어요 어머님이. 아 진짜요? 카트기를 중에서 이발소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때는. 서울이죠? 네, 네. 저는 군산이었어요, 군산. 아, 전북 군산. 근데 군산에도 이발소는 다 있는데요. 진짜 힘들었어요. 바닷가 근처에 있어가지고. 네, 네. 저는 집에서 엄마 카트 해주셨어요. 아. 예. 어, 프로그램 되게 슬프게 만들었어. 왜 그래? 뭐 주말 보라이어티인데. 하필 내 사진 나왔을 때. 아니, 그러면 그래요. 그럼 저 어머니께 한마디 좀 하시겠습니까? 네. 머리 왜 이따위로 깎았어요? 어머니! 그게 아니,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, 형님! 어머니, 죄송합니다. 어머니! 아니, 그 사람 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왜 다른 애처럼 이발소 안 들어준 거야? 어머니! 마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어. 아니, 어머니, 저희가 대신해서 사과드리죠. 아니, 저 아드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사과드리죠. 저희 잘못입니다. 저기 네, 사랑해주신 네, 어머니한테 그쵸? 이때부터 살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야, 처음부터 받는 건 아니었어요, 날 때부터. 이야, 상당히 귀엽게. 수순 많았네. 진짜. 어머! 이게 바로 그 아기 스포츠다! 그렇죠. 어디 있어요? 야, 이때는 얘. 야 도시도시래. 야, 입을 다물었네요, 그럼요, 이때는. 그럼요. 노웅철 씨는 시내에서 그렇죠, 수영하고. 수영했지만 저는 군산 앞바다에서.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해요, 형님? 3-4살 조개 캐면 법에 걸리니? 3-4살도 힘들면 캐야 돼! 아니, 어떤 부모가 3-4살 캐야 돼! 어떤 부모가 3-4살 캐야 돼! 숙이라도 캐야 돼! 숙이라도 놀면 안 돼요! 저 박명수 씨 바닷가에 어? 숙이 어딨어요? 저는 힘들었어요. 뭐라도 캐야 됐어요. 진짜. 아니 어린 시절이 거의 칠갑산이에요. 이렇게 시고 어머니 부르고 어우 옆 이쁘다. 이야! 꽃남아 꽃남아. 꽃남아 이거! 정현도 씨! 야 너무 귀엽다! 배벌룩 나오고 입혀져 보세요! 야, 야 너무 귀엽다. 눈웃음 싹 치는 게. 야 이저 이 꽃 티셔츠 너무 이쁘네요. 이게 언제쯤 찍은 거예요? 세 살 때.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어, 남아 있어요. 야 너무 이뻐. 나는 이런 꽃남만 입고 싶었어. 나는 또 나는 1년 내내 넌닝 셔츠야. 어 힘들어서. 조금만 이제 저희가. 즐겁게 그냥 사진 보자는 거니까 좋은 추억이죠. 이제. 그럼요. 뭘 좋은 추억이야 집안이 어려웠는데. 아니 본인은 잘 알아야지. 유재석 씨는 지금 도와드리려고. 양반이 도와드리려고. 예. 도와주지 마. 나 홀로 홀로코스트 도와주지 마. 이번에는 제 사진. 오. 우와. 우와. 나 이거 국가대표였나 봐. 제가 그 어린 시절 태권도는 안 했지만 저희 그 동네 형님이 하던 그 추리닝을 물려줘가지고 이걸 입고 찍은 거예요. 어릴 때 맞아요? 쌩얼이 괜찮네. 이 부분은 증미랑 똑같아. 치열이 구르지 못해. 이 부분은 증미랑 비슷해요. 도둑이가 찾았어. 도둑이가 찾았어. 어린아이에게 도둑이라는 표현은 조금 두 가닥이 너무 돋보여. 이게 또 이윤석 씨인가요? 아 제가 많이 갖다 드렸는데. 야 어디 이게 아버님이세요? 예. 이윤석 씨가 어디 있어요? 아 옷을 그나마 한 가닥 걸치고 있는 게 저입니다. 너무 가족들이 안 웃고 있어요. 아니 정말 저도 느꼈지만. 네. 한 분이 지금 웃고 계시질 않으신데 여기 둘째 누나 지금 누군가 째려보고 계신데 지금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왜 다 뺏고 싸우는 거야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. 아 일단 이윤석 씨 이어서 드디어 어 잠시만요 제목 보고 봤어 봤어 애기한테 이렇게 무서움을 느껴보는 게 처음이야. 아 사진이 어두워 전체 보고 일단 보세요. 네 자 그래 요 박영수 씨 우리 박영수 씨, 아 귀여워요. 아니 안 귀엽습니까? 귀여워요. 아니 애가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생겼습니까? 귀엽다, 아니다, 아니야. 억울, 이거 억울한 이러시면 안 돼요. 억울해, 억울해 지금. 귀여워요.
이때 공복이었어요. 예. 빈속이었어요, 지금. 네네네. 빈속에 훼시 받으니까 네. 저도 모르게 긴장한 거죠. 어, 그래도 긴, 예. 금반지를 꼭 끼고. 그럼요. 제가 훈신반지 아니에요, 이런 표정이야. 제가 훈신반지 아니에요. 자, 너 표정 봐. 진짜 마봉 출시 선생님. 준비가 됐습니까? 와우! 마봉 출시도 어린 시절의 사진. 결정도 단서, 결정도 단서. 있어요, 있어요. 사진, 사진. 사진 어디 있습니까? 네, TV를 열어주세요. 왔다, 왔다, 야~ 왔다. 야! 왔어, 왔어. TV를 열어. 오! 오! 오, 이뻐! 이쁘다! 아니, 근데, 봉 출시. 너무 이쁜데, 다음 주 투표 이거 한번 어떠세요? 마봉춘 맞느냐? 어? 빙고? 마봉춘 여자 어린이와 어울리는 오, 좋지. 남자 어린이! 야! 어떻습니까? 어, 어, 오케이! 야, 오케이, 오케이! 35년 뒤 이 아이가 허풍춘은 치킨집 CEO가 됩니다. 30년 뒤 이 아이는 남몰래 비디오를 좋아하는 국민 MC가 됩니다. 30년 뒤 이 아이는 지병을 딛고 박사 개그맨이 됩니다. 25년 뒤 이 어린 뚱남은 건방진 뚱남이 됩니다. 20년 뒤 이 아이는 정신이 없습니다. 20년 뒤 이 아이는 그나마 얼굴값을 합니다. 보이십니까? 마봉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한 도전 안에 있습니다. 마봉춘 어린이와 가장 어울리는 아이. 무한 도전. 방금 주신 억울해, 그 억울해, 억울해. 미니미, 미니미 스타일이에요. 오스틴 파워의 고양이. 이렇게 생긴 분이 나와요. 미니미 나와요. 영화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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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배우라고 다 좋아? 아, 오스틴 파워. 파워? 힘 있어? 힘 있어. 좋아. 네, 좋아. 미니미.